자, 요즘 뭐 항상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게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많은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건강 관리 꼭그 하시고요. 그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는 거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파이팅 하면서, 마음도 즐겁게, 그리고 몸도 즐겁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동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치호치. 각 운동 한 부위를 하는데 매번 순서와 루틴이 다를 텐데 점진적 과부하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가 궁금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벤치프레스를 첫 번째 운동선수에 들 때와 마지막 운동선수에 들 때와는 분명 남은 힘이 달라, 뭐 중량이 다를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그 힘의 분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페이스를 조절하는 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운동 초반에는 분명히 체력적인 부분이 그 충분히 그 힘이 저장돼 있을 것이고, 또 운동을 진행하시다 보면 훈련의 후반부에 가면 자연스럽게 힘이 떨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그 현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부분을 우리가 조절을 할때 굉장히 그 중요한 좀 기술적 부분이 필요한데, 우선 운동을 진행하시는 순서를 구성할 때 제일 첫 번째는 힘든 운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쉬운 운동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양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운동 방법을 진행할 때는 대부분 이제 피라미드 기법을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무리한 중량을 이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한 20회 정도, 그 다음 세트에 무게 올려서 한 15회, 그 다음 뭐 10회, 그 다음 8회, 그 다음 5회, 4회, 3회, 뭐 2회, 1회. 뭐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이렇게 그렇다고 한번 들을 수 있는 고중량에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운동 방식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근육의 손상을 목적으로 운동을 하셔야지, 무거운 중량을 들기 위한 목적으로 운동을 하시다 보면 근육의 단축도 많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부상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8에서 12회가 가능한 이런 중량을 선택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점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질문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 글도 되게 길고, 속도가 너무 빨리빨리 올라가가지고, 조금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질문에 우선 추천 모음 중에 그 가장 그첫 번째로 나온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등운동 부분에 관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로우라든지 뭐 데드리프트라든지 랫풀다운 기타 다른 운동할 때이 외회전 토크를 주면 자극이 잘안갈수 있나요? 라는 어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광대근이라고 하는 그 근육 자체의 주된 그 액션이라고 그러죠. 그 해부학적 액션을 살펴보면 우선 그 팔을 이렇게 회내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가 일부러 그 운동 영상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요 영상인데, 보이려나? 자, 바벨로우 동작 부분에 관련된 그 질문이 있는데, 사실 그 우리가 광배근을 이용해서 회 내전 토크를 이용해서 로우를 진행한다. 사실 말은 쉬운데 우리가 멘트 오브 로우 자세를 유지하면서 바벨 로우를 진행하는 이러한 그 운동 방법의 특징적 부분 때문에 사실 멘트 오브 로우 자세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런 회내전 토크를 활용해서
광배근의 깊은 자극을 유도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런 머신 장비를 이용해서, 즉 머신 장비 자체가 그 손잡이의 모양이 이미 팔의 내외전을 유지한 채 팔을 익스텐션 시킬 수 있고 내전시킬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앉아있는 자세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벤트오버 자세에서 진행하는 그 로우 동작보다 그 광배근의 자극을 전달시킬 수 있는 효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런 프리웨이트적인 방법론으로 접근해서 그 광배근의 해박적 기능을 이용하는 이런 기술을 이용하는 것보단 그 플레이트 로드라고 하는 이런 머신 장비를 활용해서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잘라님이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부스터 마시고 30분 후에 바로 운동하는데 공복에 고강도로 2시간 운동하면 금합성에 비효율적일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자, 이 공복에 운동하는 거, 이거 제가 프로 자격증 그 교육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식물을 먹고 운동하는 것보단 음식물을 먹고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거의 공복이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신체는 동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물에 있는 영양물을 몸에다 비축하려는 그러한 대사가 몸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원을 끌어내서 에너지화시키는 이화작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동화와 이화가 서로 충돌을 하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아울러서 이제 공복대 운동을 시작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원을 끄집어내서 에너지화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촉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신체의 교감신경과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셔서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고 운동하는 것보단 공복 상태에서 부스터 정도의 그 보충제를 섭취하시고 운동을 하신다면 훨씬 더 집중력 있게 그리고 강한 그 고강도의 운동을 수행하셔도 뭐 근손실 같은 거 염려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근육의 매스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또 김은진 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시즌기 운동하고 비시즌기 운동 종류가 다른지 뭐 종류나 그 횟수가 달라지는지 뭐 이게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즌기 운동 때하고 비시즌기 운동의 어떤 차이점을 한다면 시즌기 운동은 아무래도 이제 그 양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매스적인 경향의 운동을 좀 많이 진행하겠죠. 반면에 이제 그 시즌기 때는 아무래도 시합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근육의 선명도를 높인다든지 아무래도 근육의 그 데피니션 또는 그 세퍼레이션을 얻기 위한 이러한 운동 방법에 접근이 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아무래도 비시즌 때는 다중관절 운동의 비율이 전체 루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아지겠죠. 반면에 이제 시즌기에 시합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단순관절 운동이라든지 또는 다중관절과 단순관절 운동을 한 번에 실시하는 이런 뭐 컴파운딩 방법이라든지 이런 그 세트법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러한 그 운동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시즌기 때는 컴파운딩 방법이라든지 트라이세트법 또는 이제 자이언트 세트와 같은 이런 고강도의 짧은 시간에 근육군에 강한 고강도의 자극을 전달시킬 수 있는 이런 세트법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시즌 기간에는 뭐 피라미드 기법이라든지 어떤 중량의 좀 사용을 뭐 때로는 5 곱하기 5 같은 어떤 이런 방법론 있죠. 그래서 이런 중량을 좀 이용해서 양을 얻고자 하는 이런 방법론에 좀 접근을 하는 이런 세트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의 분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루틴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그 우리 커뮤니티에 질문을 남겨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퇴사두근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허벅지 전면부의 커팅을 말하는 거겠죠.
사실 이제 허벅지 전면부 커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레그 익스텐션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레그 익스텐션을 진행하면 그 대퇴부 전면이 막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고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치 이러한 느낌이 그 대퇴사두근의 분리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오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대퇴사두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외측강근, 내측강근, 중간강근, 이 대퇴직근이라고 하는 그 네 개의 근육들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발달이 되어서 강한 경계선이 보이는 이러한 근육이 사실은 보디빌더다운 그 대퇴부 전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강한 어떤 분리를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자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냐면 레그 프레스와 레그 익스텐션을 동시에 실시하는 이런 컴파운딩 기법이라든지 또는 핵스쿼트 방법과 레그 익스텐션을 동시에 뭐 저와 같은 예는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25회 정도 반복이 가능한 이런 무게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 레그 익스텐션까지 걸어가는 정도만 쉬었다가 원 세트에 한 15개 내지 뭐 좀 세트가 누적돼서 개수가 떨어진다면 한 12회 정도까지 이게 반복이 가능한 이런 무게를 선택해서 컴파운딩 기법으로 한 3세트에서 4세트 정도 이렇게 그 운동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깊은 컷 그리고 대퇴부 전면에 좋은 분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